예, 오늘 이제 전통 문화 거리 인사동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네. 부사장 왜 복원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그래야 신통이 터진다고 생각해. 답답하거든,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 애들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몰라요. 아는 사람 몇몇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사당을 복원하면서 어떤 복으로 숨통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이 안정이 되죠. 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남산은 우리 몸을 거하는 데는 중심이거든, 개꼬빙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를 열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동안 그러시면 20여 차례의 몸력 천재 속에서 네. 뭔가 많은 다짐과 때가 있을 텐데 2015년도에 그런 기운이 오는 걸까요? 벌써 왔죠. 왔는데 또 그거는 나 혼자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영 조상님 우리 먼저 가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알게 되는 거지 금방 알게 되면 쉽게요. 제가 한 10년만 하면은 남산에 그 국사당을 옮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고 저도 몸도 나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급한 거예요. 네. 또 그 일전에 저희 그 인터뷰 속에서 김동준 의원님도 네.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우리 원장님 주위에는 묵묵사랑회라고 하는 네. 든든한 그런 스폰도 계시는데 네.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화만큼은 그래도 네. 모든 대통령님들보다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글쎄 이제는 제가 어느 학교에 교수님이 이런 거를 발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속의 일을 하니까 그냥 뒤에서 뭐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 좀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또 용기를 얻고 또 우리 박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누가 뭐라 그래 들은 척도 안 하고 추진자 아는데 아이고 때가 되면 하겠지 뭐 뭘 하라 그래도 그냥 저는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렸는데 아 요번에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 말씀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도교, 유교, 불교의 모든 이치가 중심으로 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녕을 지키는 아까 우리 원장님 초두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국사당이 왜 필요한지 좀 쉽게 마무리 지내주십시오. 국사당은 하나의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똑바로 서야지만 모든 게 어울리지. 내가 배가 아프면 밥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한 5,000명, 1만 명 오는 것 같아요. 아, 남산에? 예, 네. 지금까지 그 역사가 없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그래서 남산제 할 때도 제가 옷을 놓아주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놓아준 것보다 타지에 온 사람을 주는 게 낫게 돼서 중국 사람들한테 맞는 옷을 제가 구해갖고 요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속에 뼈가 있다고요. 중국인 관광객에게 네. 우리의 어를 알린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사당이 바로 쓴다면 대한민국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진다. 이런 뜻으로 알고요. 오늘 원장님 네. 인사동에서 첫 이제 입법 청원 서명을 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여튼 모든 국민이 따지지 말고 그냥 좀 마음속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시장이 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열매는 가을 때면 열리듯이 올 가을에는 꼭 그 열매를 따게끔 좀 모든 눈물을 막론하고 이거를 딱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원장님의 말씀 20여 년 동안 한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기원하면서 이 국사당 제자리 찾기를 기원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